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에 반갑습니다. 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날이 오늘 약간 썰렁한 느낌이 있는데, 예, 날씨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예, 약간 썰렁한 날씨에 뜨끈한 국물, 예, 그리고 빡센 수요일이기 때문에 라면에 도시락 한번 든든하게 먹고, 예,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뽀글이 먹을 건데, 자꾸 이게 봉지에다 넣어서 먹으니까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건강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예,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오늘 제조해 보겠습니다. 자, 가루까지 다 넣고. 여기다가, 예, 물 받아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면이 지금 딱 맞기 때문에, 예, 네, 면, 예, 네, 대충 적절하게 포진 시켜놓고 스프 넣고, 까지 넣습니다. 네, 뜨거울 수 있으니까는 장갑 끼고, 네, 여기다가 물 받아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라면 물 받고 한참 동안 한 15분, 20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네, 마침 또 검수를 바로 해줘가지고 부지런히, 네, 다 납품 끝내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열무김치, 네, 얼갈이 열무김치인데 라면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고, 라면부터 먹으면 아침부터 속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밥 살짝 먹어보고 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졌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후라이에 밥은 적당히, 오늘 적당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면을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와, 와, 스팸과 부추. 스팸에 부추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좋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계란은 라면에 넣어서 먹기로 하고, 스팸에다가, 아니, 스팸에 리챔입니다. 저희 집은 리챔만 취급하기 때문에. 자, 리챔에다가 케첩 살짝 뿌려가지고, 밥 한 술 뜨고, 예, 그 다음에 라면에다 라면 먹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리챔. 어우, 끝장나네. 와, 리챔 맛있다. 리챔이 이제 부추랑 양파랑 해서 먹으니까 또 막 별미입니다. 별미. 그래가지고, 뭔가 리챔 같지 않고 다른 음식이 된 듯한, 아주 맛있습니다.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맛있네요. 와, 양파가 아주 김이 모락모락 합니다. 아, 혹시 도시락, 가끔 댓글 보면 도시락 싸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리챔이랑 양파랑 부추랑 이렇게 같이 구워가지고, 이렇게 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잠깐. 여기까지 먹도록 하고. 그냥 계란을 하나 빼놓고. 진라면 매운맛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라면이 다 익어가지고 그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일단 비주얼 보시면은 아까 오픈했던 그대로 제가 아까 중간에 물건 정리하다가 볼펜 가지러 잠깐 차에 왔을 때 면을 한번 뒤집었습니다. 아까 물을 받았는데 면이 약간 그 물 위로 올라와가지고 다 익진 않을 것 같아서 중간에 예, 면을 한번 뒤집었고 그렇게 해도 예, 똑같은 뽀글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후라이 한번 넣고 살짝 식었는데 맛있습니다. 얼마? 와, 이 맛입니다. 와. 조금만 더 뜨거웠으면은 더 맛있겠다 생각이 들긴 한데 아쉽지만 일하면서 먹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거는 감수하겠습니다. 와, 김치 제대로네. 자, 김치를 싸가지고 역시 맛있습니다. 이거 라면만 그냥 집에서 끓여 먹으면은 아무것도 안 넣고 라면만 끓이면은 뭔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맛이 이 정도로 나진 않는데 확실히 나와서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원래는 리챔을 여기다 넣어서 먹을까 했는데 오늘 리챔을 오픈해서 보니까 양파랑 너무 맛있게 돼가지고 리챔 한 두 개? 두 장, 세 장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후라이에도 케찹이지만은 이런 햄류에 또 케찹 맛있습니다. 오뚜기에서 케찹 광고나 소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감사한 댓글 남겨주신 분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채널이 아직 작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감사하고 과분한 지금 구독자 수라고 생각하긴 한데 뭐 광고 들어오고 막 그러진 막 구독자 몇만 몇십만 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진짜 오뚜기에서 케찹 광고 같은 거라도 하나 들어온다면은 네,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케찹 아주 열심히 먹을 자신 있습니다. 와, 밥 딱 두 숟갈 남았는데 이참에 딱 두 번이랑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리체미 히트입니다. 제 생각에 그냥 기름을 안 두르고 프라이팬에 리체미를 살짝 굽다가 이제 양파랑 부추랑 이렇게 넣어갖고 볶으신 것 같은데 이제 양파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게 약간 국물처럼 돼가지고 리체미도 촉촉하고 리체미는 그냥 구우면 약간 수분기가 없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양파랑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국물이 이렇게 떠다니는데 자 밥도 다 먹었고 라면 국물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또 달리러 가겠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비가 그쳤는데 비가 많이 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 스프에 고춧가루, 후춧가루 이런 게 있어갖고 아, 오늘 그러고 보니까 숟가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숟가락이 밖에 나와 있었는데 아 김치 자 김치는 숟가락으로 마무리 와 와, 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열무 비빔국수 막 이런 거 거기 싹 국물까지 넣으면은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각 사시는 지역 이제 비가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들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 예. 미끄러움 조심하시면서 예. 비 오는 날 저번에도 제가 뛰어다니다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 상처가 아직도 살짝 남았습니다.
다들 조심하시면서 비 오는 날은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